이번 달 처음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달 챌린지 도전에 실패했다. 전도 맞아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배우게 되어 내가 지금까지 금연을 하고 살을 빼고 게임을 끊고 아침형 인간이 되고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며 깨달은 좋은 습관 만들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세 가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달은 아침 운동을 챌린지 목표로 정했다. 7월 새벽부터 일주일간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와 유산소를 했는데 아침부터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 들며 하루 종일 피곤하고 너무 졸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끝없는 피로함이 일주일 내내 지속되었다. 난 피로감을 잘 느끼지 않는 편인데 만성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아 새벽 운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공복 운동이 간을 해치고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을 억누르며 억지로 한달 챌린지는 끝내보려고 아침에 헬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사이클이나 요가를 진행해봤는데 몸은 더 피로해지고 무엇보다 내가 하기 싫은 아침 운동을 억지로 하니까 3주차에 결국 피로감이 업무에 영향까지 주는 단계가 되어 결국 포기했다. 브리 챌린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 자신과 약속한 습관을 만드는 것에 처음으로 실패한 것이다. 예전과 다른 점은 그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다. 아침 운동 습관 만들기에 실패하고 답답해서 한강에 나갔다. 강물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내 앞쪽에서 러닝크루들로 보이는 남녀 무리들이 내 옆으로 쌩쌩 달리며 지나갔다. 탄탄하고 멋진 몸을 갖추고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다.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나도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조금 하고 난생 처음으로 한강에서 달리기를 시작했다. 달리는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나와 약속한 거리수를 모두 뛰었을 때 오는 희열감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한강을 매일 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보니 5분도 달리지 못하던 내가 30분 정도는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된 것이다. 그것도 3주 만에. 내가 달리기를 의도적으로 습관화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니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그 하나뿐이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습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7월 한달 챌린지에 실패하고 나는 조급한 마음에 간헐적 단식하기, 볶음 만들기, 물 매일 2리터 마시기 습관을 동시에 시작했다. 단식은 초보자들에게 엄청난 자제력을 요하는 고난이도의 습관 만들기다. 야식을 끊는 것은 둘째치고 아침이나 저녁까지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 간헐적 단식은 4개월째 식단 조절을 해오던 자제력이 고갈난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습관 만들기였다. 결국 10일째 되던 날 자제력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미친 듯한 식욕이 터져버렸다. 볶음 만들기는 매일 볶음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식단이 받쳐주지 않으니 복근이 나오질 않았고 물을 매일 2리터씩 마시는 것은 별것 아닌 습관이라는 생각에 일주일 뒤에는 흐지부지 까먹고 진행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습관을 만들던 자제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자제력이 한정 에너지라는 사실을 가끔 잊는다. 나에게는 이번 달단 하나의 습관을 만들기 위한 자제력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세 개의 습관을 동시에 만들고자 한다면 습관을 만드는 도중 중간에 자제력이 고갈되어서 단 하나의 습관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훈련을 통해 자제력을 조금씩 키워가고 전보다 커진 자제력을 바탕으로 난이도를 조정하여 습관 만들기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일주일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 앞에서 좋은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즐겨야 한다고 해놓고 고통을 감수하라니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일 수는 있지만 습관을 만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과정을 즐겨야 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잠깐의 고통은 수반해야 된다는 것이다. 무조건. 습관을 만들며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고통이 매우 컸던 예를 들면 금연을 했을 때와 아침형 인간에 도전했을 때가 생각난다. 금연 첫 일주일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도착하면, 점심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심하면, 퇴근하면, 저녁밥을 먹으면, 샤워를 하면, 졸리면 등등 거의 모든 순간에서 담배가 생각난다.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나 자신과의 합리화에 들어가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심해진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이렇게까지 참은 내 자신이 대견해지고 조금 더 금연을 이어나갈 힘이 생긴다. 새벽 기상을 습관화할 때도 새벽 5시에 알림이 울리면 공기까지 낯설고 졸리고 피곤하고 자야 될 5만 가지 이유를 생각해내는데 딱 일주일만 꼭 참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조금씩 길들여진다. 첫 일주일은 누구나 하기 싫고 누구나 힘들다. 그렇지만 꼭 참고 묵묵히 고통을 감수하면 습관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딱 일주일만. 나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좋은 습관 만들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에 대해 소개해봤다. 조금이라도 습관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